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을 몰라 지금껏 고맙다는 마음을 못했던 남편. 50년을 넘게 살아온 이제서야 속내를 털어놓습니다. 고마움을 전하는 일이 왜 그렇게 힘이 들었는지. 남은 세월 동안에는 좀 더 자주 표현해보렵니다. 엄마의 보물 창고로 가는 길. 이곳엔 먹을 게 그득하다는데요. 어머니 여기는 어디예요? 우리 밭이에요. 김장 배추도 있고 토란도 있고 그 주르기 할 배추도 있고 또 저쪽에 파도 있고 콩도 요 심고 많이 심었어요. 올해는 농사가 잘 돼 겨울 내내 먹을거리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엄마. 속이 꽉 찬 배추를 보니 흐뭇합니다. 그 사이 축사를 돌보는 남편. 남편 아프고 힘들 때 엄마에게 큰 도움을 줬던 귀한 녀석들입니다. 소익을 한 발씩 키워가 1년에 그래 한 발에 팔모 그 애들 공부시키고 한다고 이 소를 키우지. 손자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? 우리 애들 5남매. 5남매? 예. 많이 낳았지. 제가 아버지 외동이라서 계속 나락해가지고 그냥 막 다 낳았지 5명을. 다섯 아이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었던 시절. 몸이 닳도록 열심히 일을 해도 5남매 뒷바라지 제대로 해주지 못해 지금까지 마음에 걸리고 또 걸리는 엄마입니다. 우리 애들만 보면 항상 미안하고 마음 아파요. 공부를 못 시키서. 머리도 괜찮은데 지구가 버리서 다 학교 가고 학교 다닐 때 용돈도 한 푼 못 준 게 항상 걸리고 미안해. 자식들 못 가르친 것이 그저 내 탓인 것 같아 두고두고 미안했던 엄마. 그래도 불평불만 한번 한 적 없는 고마운 자식들입니다. 이제는 오히려 부모에게 그늘이 되어주지요. 오로지 가족들을 생각하며 만든 엄마의 따끈한 밥상. 이토록 귀한 밥상이 오늘도 완성됐습니다. 맛있는 게